도장기업 말고 약인부터 가나 뭐 햇빛을 보나 못 보면 무효입이거든 그거는 광합성 못하니까 그러다 너무 터지는가 건드려도 됩니다 예. 그 땅이 막 돼 있네 가지가 그죠? 없애버려야 돼 약이 안 들어가는 거 약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응겨도 많이 꼬이고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오잖아 그죠? 이게 햇빛을 못 받는 무효입이에요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빛 떨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병이 아니고 예. 그만큼 수간 하부에 그늘이 많이 졌다. 네,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질소 함량이 높습니다.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네, 그죠? 안 보이지. 원래 또 비가 많아가지고 순 발생이 많습니다. 물론 비배 관리도 중요하지만 하늘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이 제일 햇빛을 가리는가. 이 가지가 지금 나쁘잖아, 이 가지가. 네, 이게 한 개 갈린다 봐. 아, 아깝다. 이제 아까운 거야. 그죠? 아까우나마나 따내야지. 따내야 돼. 전체를 봐서는. 네. 그러면 저 위에 하늘이 보이네. 이게 보이고 여기 보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립지 앞에 이거, 이런 것들. 이걸 다 따셔야 돼. 앞에 이거 다 따셔야 되고. 그리고 저 위에도 직립지 많네, 저 위에. 전체를 봐서는 속아내는 게 맞다, 이거.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이걸 속아내야 돼, 이거. 네. 이쪽에가 저가쟁이 때문에 이쪽이. 안 되죠. 끝까지 그늘이 된다. 예, 네, 그렇죠. 안 되죠. 지금 여기도 지금 달리기는 많이 달리지 한번 보세요. 이 사과 몇 개야, 이거 지금. 네 개, 다섯 개. 주로 45, 3단계 다섯 개인데 너무 아깝단 말이야. 지금 가리는 게 저 있죠, 저거. 앞에 저거. 결과지에 있는 예. 거 이런 거는 그냥 막단해도 그런 어깨 가지죠. 어깨 가지인데 어깨 가지는 예 원래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마순이 있다면 요 여기 요, 이걸 따고 여기는 가급적이면 손을 많이 안 대는 것이 이게 더 안정이 돼요. 저걸 따버리면 여기가 결과지 순이 2차 순이 발생할 수가 있어도 안에는 이거 요거 따시고. 근데 도장지가 예. 도장지가 저 위에 있는 도장지를 몇 개만 남기나도 상관이 없을까? 몇 개만 하면 되죠. 그게 이제 브레이크지를 역할 하는 거지. 나머지 결과적으로 안정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지가 여기에 몇 개 등겨서 나고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 예. 여기도 보면은 전화가 자꾸 도네. 사다리를 가지고 이 양쪽, 왼쪽, 오른쪽 두 나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놓고 올라가겠다니까. 예, 밑에서 먼저 꼭지점을 확인하시고. 예. 너무 많이 따내는 거야. 네. 예. 너무 많이 따지 마시고 직립지 위주로 솎아내 보세요. 옆으로 누운 건 놔두시고 직립지 위주로 요거는 그늘 가리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나무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보면은 아 어느 쪽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구나가 보입니다. 지금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이 곱아서 따지는 못해요. 네, 이러면 해도 봅니다. 네, 그런 것도 아시고. 예, 그렇게 하늘이 빠르다. 카메라 속에 한 햇빛이 담긴다만. 이게, 예. 이 가정이도 그냥 아예 기부해서 따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비두면 겨울에 또 못 따낸단 말이에요, 전기형도. 그리고 이쪽에, 저 뒤에 도형지가 많네, 저기. 자, 이게, 예, 그렇지. 겨울에 나갔었으면 좋았지. 대부분 확 넓혀버리네. 예, 그 도형지 많네. 여기도 세워놔야잖아? 아니, 따셔야 됩니다. 네, 따셔야 됩니다. 여기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많이 들어와요. 예, 됐어. 이만하면 됐는데. 직립 따시고. 됐어. 이 정도 됐습니다. 햇빛 들어옵니다. 여기도 이제, 자, 우측에 저기 있는데, 저기 안 보이네. 저쪽이 도양지. 그 따시고, 거기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 예, 그거. 예, 그거. 예. 따시면 이제 햇빛 하늘이 보이죠. 예, 그렇지.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와도, 뭐 100% 한 번에 확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만 제거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늘이 뻐끔뻐끔 보여야 된다. 그래서 양쪽 나무를 다 보고 하셔야 되죠. 네, 복잡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복잡하죠 지금. 네. 그 이래 하다가 이제 가을에 깔날 때 도장을 따긴 따지 않습니까? 다 따버리니까 갑자기 질소가 과육 열매 이동돼 버리니까 깔이 회청되거나 깔이 늦게 난다니까. 아이 됩니다. 직립지네. 그 열매 달아놔도 바람을 못 떨어져. 거기 직립지. 바닥바닥 섰는 거 위주로 놔주세요. 그렇지. 이제 그 햇빛 좀 들어오네. 조금 들어옵니다. 자, 이쪽으로. 근데 여기도 이거 어깨가지도 이거 다 따주려니. 예, 그 따야 됩니다. 그 두 개 다 있네. 예, 그 따시고. 앞에 또 하나 있는데, 그. 햇빛 들어오네. 이것도 직립지인데 놔두셨는가? 이거 앞에 이거 빨딱 썼네, 이거. 예, 그거 따야 됩니다, 예. 그럼 따셔야지. 아, 이제 햇빛이 예, 뚫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가지가 이제 상당히 복잡네. 그것만 따셔도 햇빛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뜯혔죠? 예. 그래서 남겨있는 좌우측에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이제 문제지. 예.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들이 많이 가려요. 예. 이제만 따도 보세요. 햇빛이 이제 들어오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밖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햇빛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딸 수 있는데 더 많이 따도 안 됩니다. 예. 밑에 뭐 햇볕 좀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당시 따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따면은 안 돼요. 예. 헌인데 예. 그 나머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따다 보면 또 지나치게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니까. 예.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직립지 위주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가면은 아 요놈이 가리구나. 저 부분도 좀 복잡한데, 저기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게 또 하나 있네, 저기, 저 가지가. 저 가지를. 세대를 놓고 또. 예, 이 가지를 따야 됩니다, 이 가지. 세력이 엄청 센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 센. 비료를 아마 한 4년째 안 줬는데. 예, 여기는 비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여기 미랑원섬 주셔야 되고, 저 박피도 좀 할 필요성이 있네, 보니까. 예, 저 숙과링 하셨네, 그죠? 두번 걷는다고 걷는데도 예. 그래도 저 밑에 따낸 양인데 요래만 따내도 상당히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 천지 차이예요 지금 이게. 도장기가 말하기 약인부터 가나 뭐 햇빛을 보나 잎이 뭐 있어봤자 햇빛을 못 보면 무효잎이거든 그거는. 광합성 못하니까. 그러다 너무 터진 놈들. 아이고 예. 건드려도 됩니다. 예. 그 땅이 막 돼있네 가지가. 그죠? 없애버려야 돼. 밑에서 끊겨니까 약이 안 들어가는 거. 약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응계도 많이 꼬이고.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오잖아, 그죠? 이게 햇빛을 못 받는 무효잎이에요,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다 떨어지잖아. 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병이 아니고, 예. 활동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간 하부에 그늘이 많이 졌다. 예,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알비대 착과장도 잘 됐고, 알비대도 현재 양호합니다. 열매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질소 함량이 높습니다. 질소 함량이 높다고? 예. 강우량도 집중도가 많았고, 수채 내에, 이제, 과육 내에 함량이 높은데, 질소가. 요거 보면 이게 푸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게, 예, 그 부분을 닦아가지고 보면은 아주 연한 연두빛이 나야 가을에 까, 맑게 샤르르 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네. 인산간이니 인산칼슘을 한 4회 정도, 반용 또는 방제약하고 혼용해가지고 염민 시비하시면 훨씬 낫지. 후반기 때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지금부터 다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번에 약은 뭐야? 예. 계속 해니까 깔잡이? 예, 깔잡이가 불이요 두 배죠. 올레 같은 경우는 도장지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딸 것이냐. 그 핵심은 지나치게 많이 따지 마시고, 여기 또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따가지고 이제 수간 하부까지 햇빛이 도달해야 돼. 하늘의 햇빛이 이 나무에 지면에 한 70% 정도. 이래 앉으면은 여기가 햇빛이 쭉 보여줘야 돼. 반은 그늘, 반은 햇빛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돼. 밑에 시원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죠? 나무 밑에서 숨을 데가 없다. 더워가지고. 그 정도가 돼야 잎이 전부 다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래. 농사 몇십 년 지어보셨으니까 대부분 아시지 뭐. 지금 이런 예. 과정에도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는 착과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다만 이 수세에 비해서 보자. 요 가지가 전체 길이가 1m 한 60 되네, 그죠? 요게 둘, 네. 넷, 6개 여섯 개, 일곱, 아홉 개 달렸네, 그죠? 요까지 아홉 개네. 이거는 또 저기가 하나도 없고. 예, 잎이 없고. 예. 요 열매에 이제 보통 여덟 개, 열 개 정도가 이 굵은 놈이 있어야 되는 잎이 면적이 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꽃이었는데? 예. 요런 건 이제 뺀질 사과가 되거나, 예, 요렇게 잎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잎이 없더라도 요 근처 잎이 또 양분을 만들어서 몰아주니까. 있으면 이런 게 하나씩 나와 있는데 단가지가 예, 그렇죠. 단가지가 하나씩 형성이 돼 있는 데다가 달아놓는 게 좋은데 아 그렇죠 훨씬 더 낫죠. 근데 젓가를 할 때는 암만 잔소리를 해도 안 돼. 그 습관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니, 오랜 나만의 노하우가 다 있다 사람들마다. 그럼 올해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착과가 많이 됐어. 예, 잘 됐네요. 이거는 요 과정이 하나에 지금 거의 한 15개 이상 달렸어요. 그 요 결과 지금 하나에 그죠. 예, 많이 달렸네.
원래 그 홍로가 전년 대비 35% 착과량이 적고 자체 조사해본 결과 평년작 대비 45% 적고 후진은 평년작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것 같다고 하래. 계속 이제 무시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밀양분석 꼭 주셔야 돼요. 뭐 다녀 보시면 정말 입지적 조건이 정말 최대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과수하는 저지대가 많고 또 토양 유럽이나 일본이나 오히려 중국마저도 중국보다도 오히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가수원 재배 기술에 투입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주장을 하고 여러분 잎색이 진하죠, 그죠? 아주 진녹색이잖아요. 이것부터 연해야 됩니다. 오히려 잎색은 이거는 뭐 횟수입니다만 저 보시면은 이 정도 잎을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잎색이 다르죠. 예. 앞에 있는 잎색, 뒤에는 진녹색인데 앞에 있는 요 잎색을 예, 따라줘야 된다. 예, 이 정도 돼줘야 맑은 깔이 날 수가 있다. 잎색이 되면 다르죠. 예, 착색이 정말 잘 나는 집, 또는 금빛 나는 집, 또는 예, 열매가 푸르게 나는 집 보면 잎색이 다 다릅니다. 잎색도 그치. 제가 봐서는 한 10단계로 구분질 수 있다. 그걸 봅니다. 잎색이 좀 이렇게 예. 돼야지만 연하면서 깔이 나도 연하면서 두꺼워야 되고 만져가지고 예, 그리고 만지면은 지금쯤 되면은 조직이 경화돼가지고 똑소리 나야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엽색을 나타내는 네, 그게 돼줘야 가을에 상당히 좋은 가을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다. 색깔은 난 지금 네. 여기는 너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수수에 비해서 열매를 거리 적과 때문에 더 속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무 세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리 적과 개념이 없이 만 두 개가 뭐 달렸다면은 뭐 하나 따내야 되지만은 예, 그 구분 없이 다 달아놓으세요. 달아놓으시고 햇볕 들어오게 가볍게 포인트만 집어가지고 딱 속과 내시면은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을 때 유공관 묶고 심었는데 얼마 뛰었다고요? 한 10에서 15cm 띄우고 심었죠. 전목 부위를. 네, 전목 부위. 예. 그랬는데 유공관 묻으면서 건드리는 게 되니까 예. 2년 3 한 4 5년 정도 되니까 흙이 쫙 가라앉으면서 나무는 안 팔려 들어가고 예. 흙만 가라앉으면서 노출되고 아 노출되고 2cm 이상 노출이 돼 버린 거야. 아 나무는 있는데 흙만 가라앉아서 아, 전목 부위가 그래갖고 그래서 근데 사과나무가 수세가 대박 확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파갖고서는 묻어졌지. 그 묻어지고서는 또 새흙을 갖다 이 저 중간 고려는 새흙을 갖다 깔은 거거든. 예예. 그랬더니 나무가 확 살아났는데 이제 문제 이거 파내는 게 낫. 파내야지만 될 것 같아. 파내보면 그 전목부위 묻힌 데를 파는 집 들어 계십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이거 계속 그럴 것 같아. 그 뿌리의 어떤 그 묻힘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죠? 이 세력이. 만약에 공간이 더, 이 지금 현재 이게 4 곱하기 2입니까? 4m, 2m. 4에 2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멸식장이 오는 건데. 뭐 일반 대목처럼 뭐5 곱하기 6이나 6 곱하기 7이면 수세 컨트롤 가능합니다. 더 키우면 되거든. 되는데. 제한된 거리에서 문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4m, 2m가 이게 문제죠. 예.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올해 같은 해 이렇게 해갖고 도장지 따는 거나 이런 거나 좀 저기 하다 보면은 예. 또 지금 6월 말서부터 장마철이 들어선 달이지. 그러다 보면 그렇죠. 이거 꽃눈으로다가 꽃눈이 되려고 그러던 놈들이 전부 다 이게 2차 생장 발생될 수가 있죠. 해가지고 꽃눈이 안 생기면은 이제를 지나치게 많이 따버리면은 그런 이런 수세 센 나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리도 시비하고 연민 시비도 하고 토양 시비도 하고 대책 방안이 그래서 저기 도장기를 지나치게 많이 따면은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